도돌이 썰툰. 바로 어제였음. 지난주부터 학교 후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했음. 가을이 오니 더욱더 외로웠던 터라 바로 오케이 했는데 업무가 바빠서 미루고 미루다가 어제 만났음. 그분은 회사가 양재동, 난 역삼동,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음. 칼퇴근하고 바로 강남역으로 날아갔음. 퇴근 시간에 미칠 듯한 강남역의 정체를 알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었길래 만나기로 한 지호단호 앞으로 뛰어갔음. 만나기로 한 시간은 6시 반, 도착하니 6시 40분.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에 막 뛰어서 지호단호 앞에 도착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직 오고 있다고 하심. 늦어서 죄송하다고. 전혀 짜증나지 않았고,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구석에 서서 손거울을 보면서 화장 상태 체크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고 계시는 걸 봤는데, 헐레벌떡 뛰어오시는 모습이겠거니 했는데, 그분은 예상과 달리 느긋하게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손을 흔들며 걸어오심. 참 여유 있으신 분이구나. 좋게 생각했어.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음. 나이는 30대 초반, 나와 어울리는 적당한 키에 깔끔한 헤어스타일과 호남형 인상의 깔끔한 세미정장 깨끗한 구두. 후배의 직장 상사라길래 더더욱 최대한 예의 갖춰야지 생각하면서 저녁을 먹으러 갔음.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둘다 스파게티를 시킴. 난 토마토 미트볼 스파게티, 그분은 까르보나라. 여태까진 참 분위기 훈훈했음. 농담도 주고받고 공통분모인 후배 얘기도 하고. 정말 몰랐음, 앞으로 나에게 벌어질 일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밥을 먹는데 그분 까르보나라를 마치 짜장면 드시듯이 그릇을 거의 들어서 흡입하심. 이렇게 그러면서 또 너무 해맑게 웃으심. 여기 정말 맛있다고 하셔서 아네 많이 드세요 하면서 먹고 있는데, 그분이 한참 드시던 크림 소스가 잔뜩 묻은 포크로 내 스파게티를 떠서 드심. 제가 고기를 좋아해요 하시면서 내 스파게티에 들어있는 그 미트볼을 드시겠다고 거짓말 안 보태고 정말 막막 휘저으심. 살면서 비위가 약하다는 생각도 말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밥맛 뚝 떨어짐. 아니 이 남자 뭐지? 우리 사귀는 사이인가? 가족인가? 우리 초면 아닌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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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왜 이리 못 먹어요? 이러는데 무슨 푸드파이터로서의 매력을 보여주고 싶은 건가 싶었어. 그 후에 또 자기 포크로 두 번인가 더 휘저으시고 우린 후식을 시킴. 그분은 후식으로 녹차를 시키심. 난 후식으로 뭘 시킬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대뜸 자긴 녹차 먹는데 커피도 마시고 싶으시다며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 후식을 커피로 주문하심. 아싸, 강제로 커피 먹네. 신난다. 후식이 나왔는데 그분 녹차를 홀짝홀짝 드시더니 커피 괜찮아요? 하면서 내 앞에 놓인 커피를 가져가서 드심. 아니 원샷 하는 줄 알았음. 그 뜨거운 커피를 반 정도 한 번에 드심. 아니 이 남자 뭐지? 이때부터 이미 깨진 멘탈에 더욱 멘붕이 오기 시작함. 평소 같으면 싫다고 딱 잘라 말했을 텐데 후배 입장 생각해서 또 멍청이 같이 예의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집에 가는 길에도 그분 계속 자기 취미라시던 낚시 얘기하심. 다음에 같이 바다 낚시 가자고. 이젠 대꾸해주기도 귀찮아서 헤어지려고 인사드리는데 그분 날 안으려고 하심. 우와, 아니 이놈이 내가 자꾸 마지못해 내내 하니까 날 호구를 봤나. 완전 정색하면서 거절하고 그럼 들어가세요 하고 그분이 뭐라 말하려 했는데 듣지도 않고 출발해버림. 분노로 가득 찬채 후배한테 당장 전화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늦었기에 분노를 가라앉히고 겨우 집에 도착해 분노의 클렌징 후 잠이 들었었지. 그분이 어젠 잘 들어가셨냐며, 잘안 드시던데 원래 잘안 드시냐고.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어제 못한 술이나 한잔하자고. 이젠 내내하기도 싫고 짜증이 나서 딱 잘라 거절함. 죄송하지만 저랑 많이 안 맞으시는 것 같다고. 처음엔 왜 그러시냐고, 어떤 점이 마음에 안 드시냐고 자세히 설명해 달라길래 말해주고 싶었지만 너무 많고 다시 곱씹어 설명하기도 싫어서 관뒀음. 그러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만나보자고 닥달하다가는 갑자기 휴 그럼 알겠다면서 한숨 쉬더니 그럼 다른 여자 소개시켜 달라함. 업무 중이라 전화 끊을게요 하고 바로 전화 끊고 스팸 등록함. 무슨 시트콤 찍는 줄 알았네요.